이것만은 지켜줘. 중국의 5대 금기. 중국에선 생선 요리를 먹을 때 가장 윗사람에게 생선 머리를 대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예부터 생선은 비를 내려주는 길상물로 여겼던 중국인들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생선을 대접했는데요. 어두일미, 머리살이 가장 맛있다고 하여 생선 머리는 귀빈에게 향하도록 준비했는데요. 이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것만은 지켜줘. 중국의 5대 금기. 아싸, 0돈이다. 어, 뭐야, 14위안이잖아. 제가 왜 이러냐고요? 14위안, 140위안, 1400위안이라도 14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. 14는 죽고 싶다는 야오스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14층 표시가 없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이것만은 지켜줘. 중국의 5대 금기. 애매하게 술이 남으면 어떻게 하시나요? 보통 자신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랍니다. 오히려 윗사람에게 드려야 한다네요. 남긴 술은 일종의 복주라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대접해야 한다니 술병 꼭 체크하세요. 이것만은 지켜줘. 중국의 5대 금기. 중국에서 손수건을 선물하는 것은 이제 그만 보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. 고대 중국의 많은 시에서 헤어질 때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라는데요. 게다가 하얀색 손수건은 장례식 선물이라니. 오해받기 싫으시다면 손수건 선물 조심합시다. 이것만은 지켜줘. 중국의 5대 금기. 중국에서 식사를 할 때는요, 손가락을 꼭 젓가락에 붙여야 한답니다. 왜냐고요? 욕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. 이를 선인지로라고 부르는데요. 특히 북경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. 역시 젓가락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정해신침. 음식을 찔러 먹는 것도 욕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세요.